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돌아온 톤앤테크 시간입니다. 네. 퍼펙트 페어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게르마늄 퍼즈와 유니바이브의 조합 사운드를 저희가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드라이벨의 바이브 머신 V2와 킹톤의 미니 퍼즈 게르마늄 이 두 이펙터를 가지고 환상적인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0년대 후반 로테이팅 스피커 시뮬레이터 설계에서 시작된 유니바이브 사운드는 지미 핸드릭스라는 괴물을 만나며 전설적인 사운드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멜로우하고 몽환적인 사운드를 가진 이 페달은 듣는 이로 하여금 멀미가 느껴질 만큼 독특한 사운드를 들려주며 퍼즈 페달과 만났을 때 관능적인 사이키델릭 사운드를 들려주죠. 오늘 톤앤테크에서는 이 게르마늄 퍼즈와 유니바이브를 사용한 다양한 사운드를 들려드릴 예정이고 왜 이 두 가지 페달 조합이 시대를 초월하는 퍼펙트 페어링 사운드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바이브 페달 저도 이전에는 즐겨서 쓴 건 아니지만 사용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이 바이브 페달만 사용을 했을 때는 약간 멜로우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약간 촉촉한 감성을 느끼게 해주는 스타일의 몽환적인 이펙터라면 퍼즈와 만났을 때는 그 매력이 정말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최고죠. 약간 좀 더 최고입니다, 진짜. 이 퍼즈의 이 광폭함과 이 멜로우함이 만나면 약간 중화될 것 같은데 되려 더 울부짖는 듯한 느낌도 나고 폭풍이 오잖아요. 폭풍이 진짜. 느낌도 들고 굉장히 유니크한 사운드를 완성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미 핸드릭스라는 그죠 연주자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특히 스티비 레이본 같은 경우도 유니바이브 사운드를 많이 위시를 했었는데 이렇게 만나면서 하나의 이제 상징적인 사운드가 됐잖아요. 그렇죠. 락에 있어서 브루스에 있어서 상징적인 사운드가 됐는데 그런 사운드를 우리가 과연 오늘 얼마나 또 재현을 할 수 있을까 맞습니다. 좀 궁금해집니다. 일단은 하나씩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바이브 사운드를 먼저 여러분도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네. 저는 실제로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좋아하고요. 이렇듯 저희를 이렇게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그죠. 그리고 이 드라이브벨의 바이브 머신 같은 경우가 가장 이 오리지널 유니바이브 사운드를 잘 복각했다라고 맞아요. 평가를 받는 페달이잖아요. 최고의 페달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드라이벨의 바이브 머신을 가장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볼륨을 적절하게 잘 유지를 해줘요. 일반적인 유니바이브 페달 같은 경우는 볼륨이 확 커지거나 확 줄어들어 버리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원래 자기가 생각했던 그 기타 볼륨에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바이브 사운드를 자연스럽게 연출해 주는 페달이기 때문에 저는 더 좋아합니다. 다음은 킹톤의 게르마늄 미니 퍼즈 그쵸. 이 벌써 이 뭐랄까 살아보진 않았지만 60년대 한가운데 와 있는 듯한 맞습니다.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이 두 친구를 이제 같이 한번 물려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사막을 오토바이 타고 혼자서 막 달리고 있는 듯한 이 자글자글한 느낌과 이 울렁울렁이는 이 느낌이 만나면서 어떻게 이렇게가 이게 참 그 시대 때 정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그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느껴지죠. 이 팩터 안에서 정말 이 뭐 시대마다 아니면은 뭔가 이 상징적인 사운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뭐 시애틀 사운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LA 메탈에 있었던 LA 사운드라든지 이런 것처럼 어떤 한 시대를 풍미를 했고 그 한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사운드들이 존재하는데 이 퍼즈와 바이브의 조합 자체는 역시나 굉장히 상징적이고 60년대를 정말 대표하는 사운드가 아닌가. 그리고 저는 굉장히 이제 좋은 게 이 앨범으로만 경험을 해봤던 그 당시에 우드스탁이라든지 이런 데 현장에 제가 가본 적이 없잖아요. 실제로 앰프에서 어떤 사운드가 뿜어져 나왔을까라는 거에 있어서 정확한 정답은 알지 못하지만 대략 이런 사운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 굉장히 잘 살려준 페달이라고 두 개를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인상이 깊습니다. 정말 멋있네요. 좋습니다. 저희 어떻게 진행을 해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퍼즈를 더 이렇게 개인을 더 퍼즈 양을 더 높여보고 싶어요. 네네네. 한번 높여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죠. 많이 한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려 이번에는 퍼즐을 많이 줄인 상태로 네. 뭐 바이브 머신도 좀 세팅을 바꿔볼게요. 네. 비브라토로 몰아보고요. 일반적으로 지금은 가장 기본이 되는 페달이 뭐 드라이브 페달 하나 뭐 최소화 했을 때 딜레이 하나 뭐 이렇게들 제일 많이들 쓰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조합도 굉장히 매력적인다라는 게 이 영상을 그렇죠. 통해서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은 이펙터 보드 위에 퍼즈라는 페달과 이 바이브 계열 페달은 잘 안 올라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왜 잘 안 올라가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주류 음악들에는 잘 안 쓰이는 페달인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 시대가 계속 뒤바뀌면서 요즘 요번에도 그 015B랑 장재인 씨랑 같이 해가지고 또 이제 싱글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예전에 이제 김추자라든지 아니면은 이 신중현 선생님의 그 당시에 색깔을 띤
노래를 리메이크를 해서 이번에 앨범이 나왔는데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고 그 당시에 만의 그 사운드를 지금도 위시하는 연주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기획을 한번 내봤던 거고, 네. 너무 좋네요, 저는. 네, 저도 굉장히 좋고요. 이 페달들을 정말 멋지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뭐, 지금 또 하나 해보면, 지금 이 세팅에서 되게 모던하지 그죠? 않아요? 드라이벨 사운드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퍼즈 걸면은 같은 경우는 오버드라이브랑 퍼즈랑 믹싱이 돼서 좀더 드라마틱한 효과가 그죠. 난 거예요. 퍼즈만 단독으로 걸었으면 퍼즈의 그 특유의 뽁뽁 소리가 나는데 이제 시계즈랑 같이 물려지면서 오버드라이브의 성향을 타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훨씬 더 레인지감도 넓어지고 펀칭감도 좋아지는 상황이죠. 전혀 촌스럽지 않죠. 그쵸. 아니면은 여러분이 쓰기에 과하다거나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페달들이 여러분들의 사운드 더 유니크하게 해줄 수 맞아요. 네, 있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톤을 들려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직 페달을 많이 접하지 못한 부분은 이제 개별 사운드로만으로 페달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믹싱됐을 때 사운드를 잘 예측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것도 좀 알려드리면, 내가 저런 소리 좋아했었는데 혹시 아저 소리가 퍼즈랑 오버드라이브랑 같이 물렸어야지만 났던 소리구나라는 거를 또 아시게 되는 분도 계실 거고, 이 바이브가 이제 드라이벨 사운드가 굉장히 빈티지하다고 느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그쵸. 또 쓰기 나름이죠. 근데 확실한 건 드라이벨을 대체할 수 있는 지금 바이브 머신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역에서는, 물론 오리지널 페달들 네. 말고는, 왜냐면 그 저희가 또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거는 크기와 굉장히 컴팩트하잖아요. 이거 다루기가 쉽잖아요. 네, 다루기도 쉽고. 근데 이제 예전 것들은 이만하거든요. 좋습니다. 뭐, 누군가 얘기했죠. 뭐, 유행은 돌고 돈다. 그리고, 이런 돌고 도는 유행 안에서 독보적인 자신의 사운드를 만들어낸 기타리스트들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은총 씨께서 얘기한 대로 유니크한 사운드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대적인 음악에 제가 판단할 때는 퍼즈와 이런 유니바이브 사운드는 굉장히 잘 맞아요. 묻는다라고 요즘 생각을 합니다. 되게 레트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망설이시지 마시고, 야, 요즘에 누가 촌스럽게 퍼즈 써, 누가 촌스럽게 유니바이브를 써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촌스러운 말이 될 수가 있기 그럼요. 때문에, 요즘은 오히려 이게 트렌드 그렇죠. 사운드예요.
이렇게 언제든지 시간 되실 때는 기타 들고 버즈비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 들어보시고 자신만의 사운드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네. 토렌테크 퍼펙트 페어링 첫 번째 시간이었고 다음번에 또 다른 저희가 페다들을 가지고 어떤 궁합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볼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